안녕하세요. 밴쿠버 써니입니다. 오늘 두 손자 머리컷을 하러 다운타운에 같이 나왔습니다. 맥스도 데리고 나왔어요. 근처 주택가에 개공원이 있다고 들어서 개공원을 찾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찾고 보니 오플리시 파크가 아니고 묵주를 하라는 온리시 파크였습니다. 온리시 파크는 처음입니다. 주택가이고 또 담이 없어요. 그래서 리시를 해주라는 것에 수긍이 갑니다. 개주인 한 사람이 이 꽃의 날카로운 가시 같은 바늘이 개들이 꽃밭에 들어가지 못하게 일부러 심어놓은 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만져봤더니 아주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부동산 값이 비싼 다운타운 주택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넓은 개공원이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에요. Goodbye. 맥스는 항상 엄마 뒤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가서 놀아 그러니까 얼른 뛰어서 친구들이 있는 데로 갑니다. 근처에 넬슨 스트리트 있는데도 큰 개공원이 있는데 여기는 제가 처음입니다. 이렇게 넓은 개공원을 남겨놨다는 것은 참 도시 계획이 잘 돼 있다는 거겠죠. 이 공간은 꼭 개를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숨을 쉴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공원 한쪽에는 편안하게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명품관이나 값비싼 인테리어로 장식된 레스토랑이나 카페 많이 보셨죠? 예, 좀 봐. 주인이 저 사람인가? 저 사람이 공 던져주기 바라고 여기 있는 보이는 거야, 저 검은 개는 보도콜리 피가 섞인 아이 같습니다. 털이 짧은 보도콜리도 있더라고요. 다른 개들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얘도 얼룩 회색 강아지는 1살 됐다고 합니다. 꼬리가 짧은 오스트레일리안 셰퍼드로 보입니다. 방금 도착한 시베리안 허스키의 맥스가 쫓겼습니다. 저기 또 친구 또 오네.
동네 개들 보통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시킵니다. 그래서 동네 개들 이름은 거의 알게 되죠. 얘들 나이 많은 애인가 보다. 개들이 많아 보이는 이유도 아마 산책을 자주 시키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개들은 맥스도 처음 오는 공원이라서 오늘 처음 만나는 애들입니다. 그래도 서로 잘 어울려서들 놉니다. 개들이 사회성이 없으면은 참 굉장히 제약이 많죠. 공원에 와서 같이 놀 수도 없고 목줄을 풀어줄 수도 없고. 강아지 훈련 코스는 보통 7주, 8주 때부터 시작합니다. 강아지 훈련 코스는 강아지가 배우는 게 아니라 주인이 같이 강아지와 가서 주인이 훈련을 받습니다. 주인이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주인도 같이 교육을 받는다고 말해야 되겠죠. 먼저 키우던 강아지와 같이 저도 참여한 적이 있어서 이번에 맥스는 가지 않았습니다. 맥스는 손주들하고 애슬리티 코스를 좀 등록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거기에서 놀이도 하고 굉장히 재밌어 할 것 같아요. 랍슨 스트리트의 한 끝인 이 구역에 새로 지금 올라가는 빌딩이 있는데요. 거기에 작은 상가에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업소도 여러 개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나 좀 봐라. 똥봉지 거기다 두고 왔어. 그래서 봉지에 있는 거 올려놨으니까 도로에. 중국 식당? 우리나라 식당이네 이거는. 예. 가자, 맥스 가자. 요즘 업종에 따라서 구인난이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어디 보자, 선생님. 이쪽에 파란 옷을 입으신 분이 토이푸드를 키우시는 원장님이십니다. 오늘은 번화한 밴쿠버 다운타운의 안쪽 주택가 모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고맙습니다.